이용섭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친환경 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2일 광주시 의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광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 전장부품 업체 생산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장부품 비중을 확대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완성차 중심의 지역 자동차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단을 스마트 에너지 산업 단지로 완성하고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밸리와 연계해서 에너지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소통반을 운영하는 등 미래 전략 산업을 기초부터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